이게 말입니다. 당청 간의 관계가 시작부터 삐그덕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실장 간의 반력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직 인선을 전면 개편했는데 지난 대선에 공이 있는 당직자들을 전부 물러나게 하고 이른바 추미애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을 앉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대표가 그것도 서면으로 인선을 한 내용입니다. 사무총장에는 비주류 이춘석, 정책위 의장에는 친문 김태년.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장, 싱크탱크의 연구원장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요, 이런 말을 지적했습니다. 추 대표가 자기 사람 꽂으려고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을 물갈이한 것 아니냐. 또 다른 의원은요, 집권하자마자 분란을 자초하는 추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봐 참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요, 당직 인사와 관련해 추 대표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 청 관계자가 대놓고 지금의 여당의 당대표를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놓고 비판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들은 바 없는데? 물론 추미애 대표의 해명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당직 인선을 조기에 물갈이했다라는 설명인데 우리들은 쾌천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애당초에 문제가 된 거는 인사추천위원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당이 청와대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당이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추미애 대표가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논란의 핵심 중심에 서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김민석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김민석 전 의원을 추천했다라는 설이 나오기도 시작했었고 결국은 김민석 전 의원을 당에 있는 안규백 사무총장 같은 경우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신 중에 공신이라 그러는데 이 자리를 대체시키면서 사무총장 자리 김민석 전 의원을 앉히려고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최종 인선을 보게 되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 자리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마다 과거 이제 새누리당은 여의도 연구원처럼 정당의 싱크탱크가 있는 건데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김민석 전 의원을 앉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김민석 전 의원이 적합한 자리에 간 인사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빈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추미애 당 대표가 사실상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당의 권한들을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 분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장면이 보도됐는데 김무식 그 네. 한 장면이 안규백 사무총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러나게 됐구나라고 보는데 추미애 대표가 안규백 사무총장을 껴안으려고 했어요. 고생입니다. 그런데 네, 네. 안규백 사무총장이 살짝 이러십니다. 몸을 빼는 장면.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느냐. 왜 사실은 이제 신정부 초기에 당청 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국면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탈권위, 그 다음에 이제 여당과 청와대 관계를 조금 수평적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권 여당에 대한 그 장악력이라든지 지배력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이 상당히 백업이 잘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초장부터 당대표하고 청와대 사이에 이렇게 일정한 교감이 없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청와대가 조율을 하든 아니면 당에서 당내에서 어떤 개파변의 어떤 조율을 하든 간에 시급하게 이 부분은 좀 말끔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당대표는 작년에 당대표 선출해서 그 선출 당시에 사실 친문 주류가 적극적으로 밀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친문 주류에게 결합을 해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배를 탄데도 불구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서로의 각자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당대표의 어떤 정치 행보나 향후의 정치 일정에서 자기 어떤 입지 생각보다는 일단은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저 사진이요. 사진은 신문에 실린 사진은 한 카트가 찍히지만 저 장면을 영상으로 바라보면 안규백 사무총장이 떠나면서 반갑게 앉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몸을 뒤로 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
두 분 다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검찰총장한테 호되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검찰은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불만이었고 추미애 대표를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정치인은요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장관을 써달라 압박을 넣으면 국민의 손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김병문 위원께서 어떤 한 사람 겨냥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적합하신 자리 아니다라는 것은 김 의원이 벌써 공감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벌써 당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추미애 대표가 이걸 원죄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렇게 당직 개편을 했구나. 공감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좀 약간 센 이야기를 한다면 야, 이렇다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정말 잡았으면 민주당만의 정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거 새로운 전당대회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까지 아마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걸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무시무시하다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어요, 24일, 25일. 근데 야당에서는 이거 인사청문회 그냥 호락호락 통과해주지 않겠다, 벼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야당도 시비를 걸 때 정치는 공감이거든요. 또 시비를 걸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사 문제는 어느 정도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은데요. 제가 정말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관이 많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야당한테 양보하고 뭐 이런 거.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여소야대는 어차피 그렇죠. 연정 협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치 당하고, 예. 박상철 교수의 돌직구를 잘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